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도 예배가 아닌데요. 최근 성서의 땅에 대해 풀어낸 가자 성서의 땅으로란 책이 출간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조근식 목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가자 성서의 땅으로란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셨는데 500쪽이 넘는 분량입니다. 먼저 이 책 소개부터 해주시죠. 책을 쓰기 위해서 쓴 건 아니고요. 네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전해야 되는데 때로는 풀리지 않은 궁금증들이 제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우연찮게 96년도, 7년도 고고학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네네. 그 땅을 밟아보고 그 현장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이렇게 캐션들이 하나하나 풀려지고 생각밖에 감동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갔다 오고 난 다음 또 그걸 정리하고 또 전시해보고 네네. 이걸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그동안에 모았던 것들을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만 알기보다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 사실은 내용은 뭐 보면 또 다 어디나 찾을 수 있는 거지만 네. 그러나 이제 저는 목회를 한 40년 했거든요. 그래서 늘 강단에서 설교를 했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보고 또 본 걸 전했던 그런 경험들이 또 일반 가이드분들이나 또 단순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의 좀 네. 피부에 와 닿는 게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일부는 3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는 고센 땅 라암셋부터 여리고까지 출애굽 여정을 성경에 나오는 장소마다 그곳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주는 영적 의미 그런 것들을 쭉 엮었고요. 2부는 이스라엘이 남쪽 사람이 사는 성경시대 한계가 부엘세바예요. 또 북쪽은 텔단이라고 하는 단인데 그래서 2부는 부엘세바부터 예루살렘까지 네. 크게 보면 유다 산악지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3부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산악지대부터 저 헬몬산까지 그래서 성경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 지명들 또 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지순례를 하면 꼭 가보게 되는 그런 지명들을 신구약 성경 배경과 함께 또 그 지역의 특색들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것들 좀 한번 넣어보려고 네. 사진과 함께 예를 썼습니다. 예. 목사님이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누구나 좀 특별한 분야잖아요. 네네. 어쨌든 제게는 사실은 IMF 때 목회 네. 한번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건축 후에 어떤 그런 위기 있죠. 세밀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우연찮게 우리나라 고고학계 그래도 아주 유명하신 고세진 박사님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네. 이스라엘 고고학 발굴을 하는데 발렌티어를 모집하는데 참석해 볼 의사가 있느냐. 네네. 저도 모르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96년도 7년도면 꽤 오래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참여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부터 출발해가지고 5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발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 먹고 쉬었다가 또 발굴한 토기를 닦고 저녁에 당시에 히브리 대학의 아민 마자르라는 유명한 고고학자한테도 강의를 듣고 네. 이제 제 가슴 설레는 게 이제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스라엘 땅을 투어하는 그래서 토요일 주일날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한 달을 하면서 너무 큰 충격은 가는 곳마다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네네. 갔다 오고 나면 또 궁금하고 또 갔다 오고 나면 또 궁금하고 그리고 박사 과정 하면서 또 박사 팀들하고 함께 그러면서 계속 자료를 모으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걸 찾고 네. 그렇게 모여진 자료들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냥 읽었을 때는 이게 말 그대로 글이기 때문에 사실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서 지리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그 감동의 깊이는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제 개인적인 감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성경 원어적으로도 다 해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학자들이 미리 감동을 받고 주석을 수없이 써놓고 네, 예. 또 그런 원어와 주석을 보고 또 명설교가들이
수 없는 설교 책들을 수없이 쏟아내놨어요. 저도 그게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전부터는 그 누구도 성경 추석을 할 수 있는 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목사님들이 설교집도 출판하는 걸 꺼려 합니다. 인터넷만 누르면 설교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아직도 미개척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품고 있는 그 말씀의 사건의 개요, 사건의 배경,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그 기적을 행하신 의미들이 그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들이 이스라엘 땅을 밟을 때 가기 전에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고 네. 가서도 좀 느껴보면 좋고 갔다 와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선포할 때 좀 더 리얼하게 전거될 수 있으면 좋겠다. 종종 저는 포항에서 왔거든요. 예. 포항의 영일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마 포항 사람에게 영일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30분 이야기하라 그러면 30분, 3시간 이야기하라 그러면 3시간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갈릴리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럼 최소한 우리 목회자들은 프로페셔널한 사명자들이잖아요. 그럼 저는 최소한 갈릴리가 바로나바처럼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이 보이고 그곳의 상황들이 펼쳐질 때 네. 똑같은 본문을 설명하더라도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과 또 그 말씀의 어떤 깊이를 헤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 글을 쓰면서 함께 공유하고 싶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예. 조금 더 말씀을 나눈다면 이 성서지리는 어떤 역사, 또 문화, 그리고 문학 이게 이제 모든 게 통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클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골리앗이 이길 것 같았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다윗의 승리. 그 승리는 국가적인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건졌으니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이미 성도들 가슴 속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재미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엘라 골짜기에서 왜 40일 동안 그 강력한 골리앗을 앞장세운 블레셋 군대가 40일이나 그곳에 머물러서 싸움의 전쟁을 하지 않고 오늘날 말하면 정신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을까. 그게 제게 또 캐션이었어요. 근데 그 엘라 골짜기의 전쟁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바로 블레셋과 골리앗이 무너뜨린 아세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세펠라 서쪽에 있는 유명한 즉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길목에 군사적 요충지가 있어요. 전략 요충지. 근데 이미 블레셋 골리앗은 그 아세가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아세가가 무너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곧 무너진다는 의미예요. 네.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은 아세가를 조금 더 올라와서 상대방이 보이는 2km밖에 안 되는 엘라 골짜기에 서로 대치하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곳이 이제 뚫리면 이스라엘은 완전 패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은 문화적인 격차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성경시대의 문화적인 격차는 엄청난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는 바로 공격해서 처부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고 40일을 버텼을까? 우리의 선조들이 쥐를 쫓아도 쥐구멍이 있는 데를 보고 쫓아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막바지 그곳이 뚫리면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두고 온 가족들 또한 모든 걸 다 빼앗기기 때문에 생사를 건 마지막. 근데 그것도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사울도 두려워 떨고 있고 군대 후방에는 이미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이 찬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때 다윗을 딱 세우잖아요. 이런 배경들이
그 장소와 환경과 함께 엮어질 때 좀 리얼하게 들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모든 상황 속에 이런 어떤 상황들이 함께 거기 스며들어 있어요. 예. 독자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사실 이게 책을 쓸 수 있는 은사가 없는데 하고 싶은 말은 100가지인데 글로 쓰려니까 10가지를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 조금은 이제 느껴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지역을 좀 다니면서 기회가 되면 성지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이야기했던 걸 다 책으로 쓰면 벌써 10페이지, 20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네네. 또 현장에 가서 이걸 설명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감동적인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기 건강과 시간을 주시는 만큼 비싼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가는데 그냥 사진 몇 판을 찍고 한 번 쑥 열흘 동안 보통 그 코스인데 그쳐 와서 또 지나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 책 한 권을 소장하고 가기 전에 읽어보고 가서 또 좀 살펴보고 갔다 와서 어디 손단돼 있으면 설교 듣고 왔을 때 또 그 부분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말씀이 훨씬 더 감동을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기대감으로 그래서 책을 많이 좀 애용해 주셨으면. 예, 자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아, 가자 성서의 땅으로 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자 성서의 땅으로 저자 조근식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 채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